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포토맥 강변에 위치한 워싱턴 DC 문화예술의 중심 케너디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정부 지원 공연 예술 시설인 케너디 센터는 1971년 9월 레너드 번스타인이 작곡한 미사의 초연과 함께 화려하게 개관했는데요. 공연장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확장 공사 끝에 지난 7일 워싱턴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해서 지금 개관 기념 축제가 한창입니다. 더 리치라는 이름의 신축 건물 세 곳과 야외 정원은 관객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창조적 공간으로 조성됐는데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클럽 디제잉, 비트박스 등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방적 공연만이 아니라 관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음악회, 영화 상영, 워크숍 등 50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고요. 실내외 곳곳에 설치된 조각, 설치미술 작품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개관 행사는 무료지만 온라인을 통해 입장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조기 총선 결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17일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속한 리쿠드당과 베니 간츠 전 육군 참모총장이 이끄는 청백당이 접전을 벌였지만 두 당 모두 120의석 중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총 재임 기간 13년 넘게 집권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검찰 기소를 앞둔 상황이라 다른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선 결과 분명한 승자가 없을 경우 이스라엘 대통령이 당 대표들과 협의 후 연정 구성 가능성이 높은 당수를 총리 후보로 지정하게 됩니다.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가 36년 만에 타이완과의 단교를 선언하고 중국과 수교하겠다고 밝혀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자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국가에 타이완과 단교하도록 압박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력을 앞세운 외교 공세로 타이완의 수교국이었던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프린시페, 파나마 등 5개국이 최근 타이완과 단교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타이완 독립을 내세우며 중국 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솔로몬 제도의 단교로 인해 타이완은 이제 수교국이 16개 나라가 됐습니다. 돼지에게 발병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시아에서 확산하면서 한국에서도 확진 판정 사례가 나와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돼지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7일 한국 경기도 파주 돼지 사육농가에 이어 다음날 연천군에서 확진 사례가 발견돼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데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데 발병까지 잠복 기간도 최대 21일이나 돼 얼마나 많은 가축이 영향을 받았는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향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을 병들게 만든다고 비판한 가운데 미국에서 전자담배 퇴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18일부터 미시간주가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전날 뉴욕주도 일반 담배 맛과 멘톨 향이 나는 전자담배를 제외한 모든 가향 전자담배에 대해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최근 가향 전자담배 흡연으로 청소년의 흡연율이 급등하고 폐질환 환자가 사망하는 등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퇴출 운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는 박승혁 프로듀서가 사우디 정유시설 드론 공격으로 불거진 이란과 사우디의 패권 다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페트 드라이드 월마시라트 라월이야 لم يكن الهجوم الإرهابي من الأراضي اليمنية كما تبنت الميليشيات الحوثية هذه الميليشيات مجرد أداة No, I don't want war with anybody but we're prepared more than anybody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14일 자국 핵심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의 배후 세력으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우디는 그 뒤에 이란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우리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중동 갈등에 또다시 미군이 휘말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중동의 패권을 놓고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오래된 세력 다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은 여러 대의 드론이 사우디 동부 아부카이크 정유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에 접근한 뒤 폭탄을 투하해 순식간에 불바다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아부카이크는 사우디산 원유를 수출하기 전에 유황을 제거하는 탈황 공정을 하는 정유시설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세계 석유 공급량의 5%인 하루 570만 배럴의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 체계를 뒤흔든 이 공격은 과연 누구의 소행인가 관심을 끄는데요. 예멘 반군이 공격 배후를 자처하고 있는데도 미국과 사우디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후티 반군의 거점인 예멘에서 석유시설까지 직선거리만 1000km가 넘는 데다 이들이 보유한 드론 성능으로 사우디 시설을 정밀 타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우디 정부는 폭격 현장에서 이란산 무기의 잔해가 발견됐다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또한 자체 분석 결과 예멘이 아닌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attacks came from Yemen. Emerging information indicates that responsibility lies with Iran.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곧바로 트위터에 이란의 소행이 의심된다고 적시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범인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다. 우리는 장전이 완료됐다고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과 사우디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는데요. 이란 마드레스로 나자단. 이나 바자르 산아로 나자단. 이나 예크 마르카즈 산아티로 함레 카르단 바라이 인케 베 슈마 호슈다르 베단. 사우디가 조만간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중동에 또 한 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번 공격을 이란 소행으로 판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멘 내전을 계기로 진행 중인 이란 사우디 대리전 끝에 이란이 직접 공격을 감행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은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의 싸움인데요. 사우디가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고 이란이 같은 시아파인 후티 반군을 지원하면서 이란과 사우디 간의 대리전이 치러지는 양상입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 면에서 중동의 대국인 두 나라가 지역 패권을 놓고 언젠가는 부딪힐 것이란 염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이해하려면 중동의 역사와 종교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오랜 갈등인데요. 7세기 이슬람교의 태동기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 문제로 갈라선 수니파와 시아파는 오랫동안 이슬람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반목해왔습니다. 20세기 중동의 패권은 사우디를 필두로 하는 이슬람 수니파 산유국이 쥐고 있는데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이죠. 이들은 막대한 오일머니와 친미 외교 정책으로 중동을 넘어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소수 종파인 시아파는 상대적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란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바레인 등 주요 산유국에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레바논 인구의 46%, 예멘의 44%, 시리아의 15% 등 중동 전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랍이 아닌 페르시아 민족의 국가로 아랍인이 다수인 중동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데요. 민족 대신 종교적 동질성을 앞세워 각국의 시아파 집단들과 손잡고 역내 영향력 확장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시아파 정당 조직 헤즈볼라를 후원하는 한편 사담 후세인 사후 혼돈에 빠진 이라크나 내전 상태인 시리아의 시아파 세력을 지원해 영향력을 키웠고 최근 사우디와 단교한 카타르까지 끌어들이며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아파 초승달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우디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Iran has sought to export its revolution, sometimes from top down, working with state-level allies, and oftentimes from bottom up, co-opting or creating proxies throughout the region that basically erode the authority of central governments across the Middle East. 더구나 이제 예멘까지 손을 뻗어 수니파 예멘 정부에 맞서는 시아파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죠. 만약 예멘이 후티 반군의 수중에 완전히 떨어지면 사우디는 사방에서 시아파 집권국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더구나 사우디에서도 시아파가 최대 25%에 이르기 때문에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반을 둔 사우디 왕정은 자칫 내부로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 통치자인 팔레비 왕가를 무너뜨린 전적이 있는데요. 사우디 왕가로서는 이란 이슬람 혁명의 불씨가 행여 자국에 옮겨 붙을까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1979년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이란과 단교한 미국 역시 이란의 세력 강화를 반기지 않고 있는데요. 이란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국 내 반대파를 탄압하고 헤즈볼라 등 외국 테러 집단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는 한편 장차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또 중동의 반서방 감정을 자극하며 반미, 반이스라엘 프로파간다를 계속해서 퍼뜨려 미국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공격이 진짜 이란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이란에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란은 이란대로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세계가 바라는 중동의 평화는 더욱 멀어질 전망입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 다양한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테일 시간입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김관우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트랜스포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미국 만화를 기반으로 탄생한 인기 캐릭터들입니다. 혹시 코믹스라고 불린 미국 만화책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화책은 못 봤는데요. 블록버스터 영화를 통해서 상당히 낯이 익은 이름들인데요. 이게 바로 만화책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만화책에서 탄생한 영화를 포함한 컨텐츠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인기 캐릭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워싱턴 DC의 미국 만화방에 들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빠져들게 하는 만화의 독특한 매력을 여러분께 소개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미국 슈퍼히어로 만화책이 갖고 있는 매력을 알아보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I mean, I think comics is like kind of become this evolution of like the marriage between pictures and words. I think what makes comics really special is the fact that it is a sequential art form. So there is like an order to it. You have to look at the pictures in a certain order. Also, you're trying to get the idea of what the author and the artist who both have to come and work together to create a singular, unique vision of how people are supposed to feel and interpret this thing that's in front of them. I like comics because I get to see a more perhaps fleshed out version of what the artist was envisioning. I think that's a cool aspect of comics. Comics don't show you everything that happens sometimes. Like, you see these panels and, you know, sometimes they have separations. And I think in, like, those blank spaces is kind of where your mind just naturally fills in the blank. You're naturally understanding what is trying to be told to you. Previously, like, especially in America, it was really easy to get comics like at a grocery store or at a newspaper stand, and that was people's only real engagement or interaction with comics. And then comic book stores aren't really as common as like a movie theater. Now it's a little bit easier because comic books have like entered the market of like where regular books are, and the ones that are available in places like a big box store, like a Barnes & Noble or a Walmart, are only superhero books like from DC. But what people don't realize is that there are comics that aren't superhero related at all, that aren't being made by Marvel or DC. So they get to read all these different stories done by all of these different people, but about the same characters that they've known and loved for a really long time. And you have some novels that do that, but I think comics do that on like a really special level, and I think the art and the words, like the engagement of both of those things, are really special to people. Like with, I guess, like comic books for me helped me begin to like appreciate other books, more complicated books. That's what makes comic books really enjoyable for me, and why I like always like going back to it. Yeah, so I mean, I really believe that comics are for everybody. So we, in particular, do work with school libraries, and we provide them with a selection of a bunch of different series in single issues mostly that are appropriate for different age groups. And so we're very excited about that. I think that everybody should be able to read comics freely and without shame and to be proud of it because it's fun, it's for everybody.